예, 안녕하세요. 예, 저 염혈암 교수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염혈암 교수님이 작품 전시를 보려고 아까 왔습니다. 근데 비가 밖에 많이 오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작품 구경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시회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전시회는 시작한 거는 4월 26일에 예, 예.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5월 1일까지 5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혹시 이제 우리 이 해야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종로에 있는 인사동에 있는 라메로 갤러리에 오셔서 1층에 있습니다. 와서 작품을 구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도 홍익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홍익대학교에서 회화 과정을 했습니다. 아, 예, 제가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전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정도 하셨나요? 개인전을 해외에서 한 번 하고 국내에서 해서 지금 19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 19번째요? 예.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봐도 저도 사실은 이거 미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문의 아닙니다. 잘 모르는데, 이 작품들은 이제 우리 교수님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 지금 현재 여기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거는 한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양화 전공 제가 이제 박사 청구전을 박사 과정을 받는 과정에 박사 청구전을 하기 위해서 걸린 작품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작품을 아까 잠시 이게 봤는데 예사롭지도 않은 작품 같아요. 훌륭한 작품 같습니다. 이 조명에서 우리 교수님한테 크게 한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제일 잘 모르지만은 작품이 많이 걸려 있어요. 몇 가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설명하기 전에 이제 네. 제가 이 작품의 컨셉이 있는데요. 주제는 릴레이션인데 우리 말로는 이제 관계라고 합니다. 아, 우리는 어떤 세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 타자와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한 그림들이 제 작품입니다. 글레즈 철학자 글레즈면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뵀지만 그 다음에 배웠을 때는 네네. 오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세상이 이게 변화가고 반복되어지지만 또 다르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네네. 제가 이 작품에 네네. 컨셉을 잡고 작품화시켜놓은 그림이 성부전의 작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 그 관람객 중에서 아, 이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장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작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작품 판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 작품은 과장이 네. 이제 공간 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 예, 그렇군요. 네. 뭐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 가격을 떠나서 내가 소장하고 싶은 분들은 또 우리 교수님한테 직접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또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이 작품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수님 많이 바쁘실 텐데 몇 가지만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하실까요? 처음 작품부터 할까요?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태고도 백호의 그려진 작품입니다. 백호가 되네요? 네, 이게 백호입니다. 예, 예. 백호의 해보수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보수 선에 이제 그려진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이 그리기 이전에 백호가 탄생하기 전에 10호의 도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0호에도 또 이 작품이 그려져 있는데 컬러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약간 크랙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10호에 한
번에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세 번 정도의 컬러를 중첩을 시켜서 네.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드로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세 번째는 물감을 다시 부어요. 그 다음에 비닐을 꽉 눌렀다가 우연 뜨면은 약간 우연성인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문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우연이잖아요. 예, 사람이 되는 건 우연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남도 있지만 내가 의지하던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연성을 그런 기법에 의해서 그 여기에 이제 작품에다가 대입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왜 아까 우리 교수님 데코라고 얘기한 거는 사이즈인데 네네. 1호가 제가 알기로는 엽서 크기 맞습니다. 한 장이 네네. 1호가 되면 이 구역은 이제 엽서 카드 한 100장 정도 붙인 네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이 작품은 제가 그 이제 나이가 네. 지금 이제 2년만 있으면 70살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2년 있으면 70인데 이 작품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더 한 동네에 태어나서 네. 자란 친구들이고 우리 학교가 수양댐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실향길이 됐어요. 예, 마지막 졸업생 제가 그 학교에 후반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생인데 그때 50명이 졸업을 해서 지금 만난 친구가 30명입니다. 30명이 아직도 만나는 겁니까? 30명이 예 만나는데 하늘나라 간 친구들이 있어서 아쉽게도 30명은 다 안 돼요. 아 그게 있죠. 네. 아이고 예. 근데 어디 지역이 그랬죠? 강원도 충성군 동면 신지 35번지 학교 저는 거기에 살았는데 학교는 후반이라는 동네에 이제 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다 골짜기에서 모여서 저희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시작해서 일반으로 졸업을 했는데 50명이 졸업생이 마지막 졸업생이에요. 맞아요. 예, 그 학교는 마지막 졸업생인데 지금도 제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지금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요? 초등학교 동창들이요. 오프식에도 다녀갔습니다. 아, 그렇게 15만 뜻의 작품인지 몰랐습니다. 네. 예, 아, 예. 이 작품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전시에 대한 작품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네. 제작된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네. 이거는 200호입니다. 맞아요. 200호. 예. 200호. 네, 200호입니다. 200호. 네. 가요. 네네네네. 두 개 붙은 거예요. 네네네. 이게 200호를 하게 되면 저희 사실에게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100호, 100호에서 이어서 붙어서 작품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문양들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안 들으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네네. 여기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겹쳐져서 있습니다. 오버랩돼서 겹쳐졌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는 사람들을 그리기 이전에 이미 컬러로다가 한 화면을 다 칠해놓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들이 들어갑니다. 1차 인물들이 들어가서 컬러로 해서 인물이 다 등장하면 그때는 짠하게 보여요. 저쪽에 있는 작품처럼 인물이 저렇게 들어가요. 네. 저기 300호의 작품처럼 인물이 저렇게 들어간 위에다가 다시 인물을 다시 겹쳐요. 네. 다른 인물들 겹쳐서 컬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런 선들은 제가 많이 의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요런 잔잔한 분위기는 또다시 물감을 드리핑 작업을 해요. 드리핑 한 다음에 어떤 우연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해서 비닐을 꼭 눌렀다가 뜹니다. 그리고 말려요. 말리면 제가 원하던 그런 문양들이 나타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컬러 보충을 해서 요런 작품을 나타내게 합니다. 아 예. 가까이서 보면 인물이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인물들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요 주변에서 지금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우리 이거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때요? 크게 박수 한번. 네. 예. 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박수 가운데 박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요쪽으로 또 뭐가 있나요? 네.
이 작품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 가운데 거는 이제 저의 자화상인데요. 아, 자화상이네. 예, 눈, 눈, 얼굴. 네네네. 저의 자화상입니다. 네, 자화상인데 요거는 이제 캠퍼스에 먼저 아크릴 화이트를 많이 칠해요. 제스처 작업을 한 위에다 네. 아크릴 작업을 한 다섯 번 정도로 다시 화이트를 칠하고 네. 그 위에다가 인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약간의 셀 모양의 그 세모 셀을 넣어서 컬러가 다 들어가요. 네, 컬러가 다시 들어갔는데 제 인물이 너무 자세히 잘 보이기 때문에 다시 중첩을 시켜서 살짝 비켜서 그 위에다 다시 저의 인물을 그렸기 때문에 인물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만 아 인물이 있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저의 얼굴이 다시 중첩이 돼서 세 개 중첩돼서 이게 살짝 비켜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아라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서. 아. 예.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도 무엇이 네. 보이지 않아요. 아니, 맞추면 뭐 상품 있나요? 네? 맞추면 상품 있어요? 선물 있습니다. 선물. 선물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서. 아. 얼굴. 얼굴. 네. 선생님은 얼굴? 빠른 건 거느냐? 나는 저쪽으로 보면은 스님도 계신 것 같고 네네. 새도 있는 것 같고 새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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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산과 뭐 이런 강 호수 같은 거 있는 거. 아 네네. 네.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각자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나는 이 말을 했는데 다른 분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을 놨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본인들이 무엇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뭐라냐면 성모 마리아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 이 모양이 성모 마리아라고 성모 마리아라고 여기서 별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별이 있대요. 요쪽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스님이 그 또 그랬다 또 예 그 말씀도 맞으시다 예 공간에다가 장사된 것 같은 아 이거 맞아 맞아 보이기도 하고 예 여기 예 거기 고 힌두 예 우리 어머니 말씀 맞아요 아 그거는 우리 선생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게 저희 제목이 관계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처음 뵙지만 또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50번데 50분에 이렇게 다른 의미들을 갖다가 웃어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정말 이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 그림이 더 애정이 난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냐면 사랑입니다. 아, 이게 사랑이네요? 그렇게 뭐 양쪽에 네. 사람이 이렇게 겹쳐진 사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계인데, 관계라고 이제 했지만, 네. 관계도 어떤 관계에서 사랑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랑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준 사람,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였는데. 고성 처리를 많이 네, 네. 고성 처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부부를 마주 가지 않습니까? 네. 마주 보고 가죠. 우리는 한 길에 향해서 마주 보고 가요. 나란히 간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이 작품은 300개를 같이 설명 드리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설명 도와서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300부예요. 그래서 박사 청소년 하기 이전에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 제자들이 인사투프라다 4층에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야. 개인전을 해서 그 인사투프라다에는 5층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올라갔는데 저녁 무렵에 올라가면 석양이 비쳐요. 석양이 비치는데 이게 석양이 제가 봐서 본 석양하고 장롱이 거기에 뭐냐면 이런 유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쳐진 석양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움이 저 강인돼서 그 장면을 여기다 300호에다가 바로 집에 가서 300호 도색을 하고 이미 이거는 그리기 이미지 그리기 전에 여기 어떤 느낌들을 먼저 색을 다 칠했습니다. 색을 칠했는데 그때는 드로잉을 물감을 들어보고
구슬한 게 아니고요. 얼음은 자 있어요. 30cm 잘 오다가 이제 배경을 해놓고 제가 느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에 따라 다듬다가 그 모습을 여기다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저는 얘기는 안 했지만 또 다른 어떤 관계성 그것을 제목도 관계는 300부입니다. 이야, 이게 대작이네요, 진짜. 대작이네요. 예, 이게 50부짜리를 6개를 연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또 우리 교수님. 자, 이렇게 직접, 우리가 교수님이 직접 설명을 안 해주시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너무 좋아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파티 생일 파티. 나 이 작품은 누가 봐도 생일 파티가 보일 겁니다. 네, 생일 파티. 네, 이 작품은 제가 5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사별을 했는데 이게 생일날이 되면 5년 전 이제 제 사별을. 사별을 5년 전에 했는데 그 이전에 남편 마지막 생일 잔치에 우리 가족이 모였어요. 아이고. 네, 가족이 모였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갑자기 하늘나라 갈 거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생일날만 돌아오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일날 되면 우리가 모이는데 주인공이 빠져요. 주인공이 빠지는데 주인공이 빠졌다는 생각이 안 해요. 모습은 빠졌지만 빠졌다 생각 안 하는 게 우리 아이들 몸속에 DNA가 있고 그 애정이나 사랑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생일잔치를 지금도 같이 가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조금 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작품이 굉장히 형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게 주황색을 칠한 거는 주황색 중에서도 형광색을 이용해서 컬러를 남편한테 바치는 의미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역시 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분도 제가 컬러를 주황색을 좋아하는 걸 알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 중에서도 형광색으로다가 작품을. 그래도 사연이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려냈습니다. 네. 따뜻한. 네, 긍정적인.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떻게 궁금하시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 네. 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떤 이 작품. 그래요? 요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 이 작품을 할까요? 예,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은 이제 여기 현관에서 입구에서 들으면 이게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외국 분들이 저 빨간 작품하고 이 파란 작품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게 여기서 한국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아마 이게에서 이렇게 이런 무등 타는 게 있나요? 그래서 맞아. 무등 타는 게. 네, 여기도 타요. 여기도. 네, 그런 거 이거를 보고 굉장히 정감이 있다라고 하셔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약간 검정이 든가 그러면 조금 우리는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임팩트 있게 그냥 완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드로잉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드로잉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뭐 어떤 설명을 듣고 싶은 건가요? 왜 이런 드로잉이 들어갔나? 이게 좋나요? 기법이 좋은가요? 네. 기법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 두 개 다 뭐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은 이미지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기법은 뭐냐면 기법은 원래는 무채색이에요. 무채색으로 이제 기법이 이제 그 처음에 드로잉의 목탄 아시죠? 네. 차콜 그 위에다 드로잉을 다 합니다. 예. 해놓고 그 위에다가 제수 들어가요. 제수가 검정색에 들어가 굉장히 강해요. 제수가 몇 번에 들어가도 이미지는 보입니다. 이미지 보이기 위에다가 제가 원하는 컬러를 초록색과 검정색을 해서 비닐을 덮어요. 덮으면 우연적인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그 위에 이게 말른 위에다가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드로잉 작업이에요. 네. 명함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로잉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드로잉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이 위에다가 아크릴 묵감 그림 그렸어요. 가운데는 그렸고 얘네들은 양쪽은 드로잉인가 하고 여기서 명암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가까이서는 안 보이는데 멀리서만 보여요. 멀리서만. 예, 멀리서는 이것이 보여요. 지금 가까이 오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보면 저도 못 봐요. 근데 이거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크릴이고 얘네들도 이 드로잉은 아크릴이지만 그냥 선만 들어갔습니다. 선만 들어갔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사별을 했는데 그 이전에 남편이 우리 애들,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웠는데 요거는 우리 막둥이에요. 막둥이가 아빠가 했던 그대로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아빠가 한 거를 자기한테 한 거를 우리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대로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사라지고 그릇을 태우고 안고 입고 양쪽에다 걸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렇게 뭐 이렇게 부부의 연이라는 관계를 맺었지만 이렇게까지 또 다른 변화 DNA를 남겨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후대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이런 형상이 나타날까? 저는 그래서 이 작품에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저기 그 교수님 그 설명이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아, 네.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교수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큰 발전 있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이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지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전시는 5월 1일까지 합니다. 5월 1일까지? 네, 5월 1일까지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5월 1일까지니까 5월 1일에 와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관람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내년 5월 7월에도 개인전을 인사 프라자에서 하니까 프라자까지 오셔서 한번 또 이제 궁금하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그럼 저희 방송을 또 다시 또 취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기법의 그림을 보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셔서. 그러면요. 어떤 전시회가서 이렇게 직접 작가가 자기 작품을 설명해주는 것도 드물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복 받은 거야. 제가 작품을 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제 이름은 뭐죠? 이쁨을 알아봐.